진주조개잡이 칼립소 주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칼립소 주법은 코드표의 오른쪽에 볼펜으로 제가 조그맣게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내리는 표시가 있고, 두 번째 박자는 내리고 올리는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로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리는 표시, 내려치는 표시, 올리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읽으셔야 되는데, 처음에 내리는 이 표시를 읽을 때는 자안이라고 읽습니다. 두 번째 박자, 내리고 올리는 것은 자긋이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로 선이 하나 있는 것은 타이라고 하는데 한번 빠지는 것입니다. 헛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그. 연속으로 읽으면은 자안, 자긋, 그, 자, 그입니다. 자안자긋 그자그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연속으로 한세번 정도 연속으로 따라 보겠습니다. 자안자긋 그자그 자안자긋 그자그 자안자긋 그자그. 자, 이거를 연속으로 몇번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머릿속에 조금 들어오고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오른손을 가지고 이제 치는 연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왼손은 이제 중간 정도에 손을 덮어줍니다. 이제 소리가 좀 작게 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리듬만 치기 위해서입니다. 오른손을 가지고 이제 리듬을 쳐볼 텐데, 자, 안 하고 올립니다. 올릴 때는 쳐서는 안 되죠. 자,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박자는 자, 끝. 올라올 때도 쳐야 됩니다. 두 박을 연속으로 보면은 자안자긋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박자의 시작 부분이 안 치고 그냥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가장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자안자긋 요 동작입니다. 자안자긋. 자, 그 다음 내려간 상태에서 그자긋. 이렇게 해야 이제 한마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연속으로 보면은 자안자긋 그자긋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듬을 칠때 조심해야 할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아주 천천히 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작을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동작을 일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기타 줄에 피크가 닿는 순간에 손목을 이용해서 줄을 이렇게 손목을 이용해서 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팔만 가지고 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네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저랑 같이 연속으로 계속 쳐보겠습니다. 자, 안, 자, 긋. 그, 자, 그, 자, 안, 자, 긋. 그, 자, 그, 자, 안, 자, 끝. 그, 자, 그, 자, 안, 자, 끝. 그, 자, 그, 자, 안, 자, 끝. 그, 자, 그, 자, 안. 이것을 한 2, 3일 정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